안녕하세요. 오늘은 레진으로 크리스마스 컵받침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우선 저는 야매로 하기 때문에 저도 절못 믿어요. 저울을 이용해 2액형 레진을 2:1 비율로 계량하고 천천히 기포가 들어가지 않게 섞어줄게요. 투명하게 섞였다면 완성! 전 야매니깐 장비를 아끼지 않을 거예요. 투척투척 푸르룩 찹찹 넣어줄게요. 받침 밑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은은하고 반짝이는 파우더로 넣을게요. 쪼로로! 밖에 오토바이가 지나가요. 기사님, 제 야식은 언제 와요? 라이터는 퍼포먼스예요. 장난이에요. 표면에 기포가 안 생기게 라이터로 지져줄게요. 이제 자연경화가 될 때까지 기다릴게요. 회사에서 쓱 가져온 트리토퍼예요. 초록색으로 바꿀 거기 때문에 레진을 처발처발 할게요. 원초적인 트리 색깔인 초록색으로 덮어줄 거예요. 얍. 여기서 망치면 끝나요. 망했어요. 수습이 안 돼요. 그냥 버리기로 했어요. 안녕. 회사에서 가져온 다른 토퍼를 사용하기로 했어요. 똥손이라서 꾸미는 건 포기할 거예요. 이쁜 애들만 뿌려줄게요. 양심상 위치는 잘 잡아줄게요. 이제 레진으로 다시 마무리를 할 거예요. 글리터 투척. 여기서 또 한 번 망한다면 전 길을 잃을 거예요. 손도 덜덜, 카메라도 덜덜. 사실 아무 의미 없지만 있어 보이고 싶어서 글리터를 더 투척하기로 해요. 자, 이제 12시간을 기다릴게요. 딱딱하게 잘 경화가 되었어요. 와우. 생각보다 잘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. 쓸 것 같진 않지만 만들어봤어요. 어때요? 이쁜가요? 메리 크리스마스. 안녕.